교통 이슈를 짚어봅니다. 위클리 교통 이슈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카본이 함유된 미세먼지 대체에 그 LPG와 또 수소차 교체를 선언했지만요. 이론과 현실적 괴리는 기후로 좀 얽힌 듯해 보이고요. 네. 또 사회 재난 지정과 또 학교 보건법, 항만 지역 개선들 이렇게 미세먼지 관련 다섯 개 법에 대한 재정과 개정 이런 의결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이 도로 비산먼지 해소책은요, 물 청소고 다음이 흡입 경유차인데 이 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이 지하철역을 잠식한 상황이 있었죠. 맞습니다. 지난해 말경 경유차 미완전 연소로 발생되는 1급 발암 물질이죠. 이 카본 블랙카본이 지하철역 안으로 고농도로 검출된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하철 제동장치용 마찰제에 대한 비상명 대체가 이 때문에 일찍이 이루어진 곳이지만요. 탁 트인 도로보다는 가속도에 빨려드는 미세먼지 유입과 또 날림 현상이 더 극심한 이런 폐쇄된 공간에서, 그러니까 특히 터널식 공간과 이어지는 대합실은 오가는 열차의 풍압작용에 노출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시 20분을 측정했을 때 블랙카본 농도가 2600나노그램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그 여기에 지상도로의 측정 수치는요, 1800나노그램으로 나타났고요. 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네. 경유차가 다니지 않는데 블랙카본이 검출된 것은 역사 위치가 도로보다 낮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이 도로변에 설치한 환풍기 때문도 아닐까 싶은데요. 네, 말씀처럼 그 도로변에 바짝 붙어있는 상태로 노출된 환풍구와 또 출입구를 통해 들어가거나 유입 가능성이 될 것이 높다로 판결이 되고요. 네. 또 일부 노선에서는 필터도 없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일단 들어오는 공기부터 걸러주고 또 순환을 통해 계속 필터를 시키는 것은 기본인데 네.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미세먼지 줄이는 7건에 대한 대표 발의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그 생활 필수품이 됐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습격 해결사로 나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대기 관리 권역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 제정안 중에서요. 송옥주 의원께서 교실마다 그 공기청정기와 또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는 학교 보건법에 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이 3000개소죠. 지금 실내 놀이 공간, 키즈카페의 공기질도요 관리 포함되는 등 대기 관리 권역, 이 대기 환경 개선 특별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네. 이것 또한 통과가 됐죠? 네, 맞습니다. 수도권에 한정됐던 대기 관리 권역이 전 국토로 넓히는 이런 효율적 관리로 개선이 되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발전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충청도를 비롯해서 비수도권 지역에 이런 미세먼지 대응이 훨씬 강화가 되고요. 또 10년 주기였던 대기 환경 관리 기본 계획도 오늘로 이제 앞당기게 됩니다. 네. 정부는 3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액화 석유 가스인 LPG에 대한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도 폐지했습니다. 미세먼지 피해를 사회 재난으로 규정을 하고요. 액화 석유가스 안전관리법 및 사업법 등에 대한 국회에서 이송되어 온 미세먼지와 관련됐던 당시 세 개의 법 개정을 의결한 바 있고요. 네. 핵심은 전기차와 수소차 인프라 구축에 대한 그 전에 미세먼지와 또 질소 산화물 배출량이 정은 친환경 LPG 차량 보급을 늘리기 위한 일반인에 대한 구매 허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사회 재난이 된 미세먼지 피해 잘된 건지 아니면 잘못된 건지는 봐야 알겠지만요. 네. 이 수소와 LPG에 거는 기대 효과는 어떨까도 궁금합니다. 네, 환경부가 재난 수준 매뉴얼을 만들면요. 유사시 그 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에서 행정과 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미세먼지 사회재난법이고요. 네. 그리고 전기나 수소차는 무공해 차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대수가 너무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료 사용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정유사의 부생수소 연료가 201만 톤 중 5만 톤 정도, 그러니까 이 정도 양으로면 이제 승용차 출퇴근 기준에서 20만 대가 공급받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수소차도 노망일 뿐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안전에 대한 기후인데요. 한여름에는 CNG 버스들이 달고 다니는 그 연료통의 압축 비율이 160바로 낮추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수소 탱크의 압력은 700바나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이 관건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뾰족한 개선 대책이 없자 국토부는요, 2035년까지 영업용 화물 자동차와 건설 기계 동력을 전면
수소나 전기로 바꾸고 네. 또 수소도시 설립도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 1997년 폐지된 차량 제한만 부활을 하더라도요. 이 노후차 교체가 빨라지는데 네. 수소차와 수소도시 설립 지표는 너무 성급한 욕심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런 면이 크죠. 네. 이제 대형 운행차 40여만 대 중에요. 노후 심각성과 안전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지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내가 폐차를 하지 않으면 그냥 뭐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차량 제한 부활이 아닌 이른바 수도 교통 전환을 선택한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염려돼 수론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계획에는 수소 에너지 기반의 시범 도시 세 곳, 그러니까 올해 안으로 신도시 등의 특화 시범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뜻인데요. 수소 버스만 운영되는 공간에 또 수소 복합 환승 센터를 갖춘 이런 청정교통 도시 구상에 대해 더해서 이제 앞으로도 이제 2022년이면 수소열차 동력 연구 개발도 완료가 된다 이런 선언도 했습니다. 네. 실제 지난해 9월 프랑스의 알스톰사가 개발한 수소열차가 독일 상업운행에 착수한 것처럼 우리도 2025년 상용화까지 이게 발표를 미리 했습니다. 따라서 당장 코앞에 온 문제 해결은 휘발유보다는 좋고 경유보다는 아주 탁월한 선택인 LPG 전환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역시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다시 경유차를 사는 형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경유차를 늘리는 방편이 되고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무공해와 저공해, 친환경 의미가 물론 다르지만요. 네. LPG 차로 바꿨을 때 대기 환경 개선, 특히나 미세먼지 발생량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네, 경유차 대비 LPG차 대체 효과에 대해서는 이미 그 교통환경연구소에서 PEMS라는 실도로 측정 장비로 비교 측정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LPG 연료의 낙스 배출량은 휘발유보다 3배가 낮고 또 경유차와 대비하게 되면 무려 93배나 저감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지난해 말 그 2035만 대의 등록 차량 중에요. LPG 차량 비율은 8.77%에 부과했기 때문에 구매 제한이 풀리게 되면 환경도 개선이 되고 또 운전자의 주말 사정까지 좋아질 것 같다는 기대감이 큽니다. 네, 이 대기질 개선 비책으로 당정이 LPG 차량 규제를 전면 폐지를 했지만요. 네. 이 혜택은 구매자와 사용자, 제조사 등에게 고루 좀 돌아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까? 네, 공적인 미세먼지 줄이는 효과만큼이나 자동차와 LPG 업계의 반응이 가장 뜨겁고 네. 또 차량이 교체되면서 서서히 대기와 아까 말씀드린 운전자 주머니 상도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아, 또 스페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도넛형 모양의 LPG 연료 탱크를 넣어서 이미 넓은 트렁크 공간을 확보한 르노 삼성차의 선제적 대응은 이제 액화 천연가스 SUV까지 선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원과 SK 가스를 비롯해서 한국 LPG 산업협회는요 2010년 2만 45만 9천 대에서 지난해 말 5만 이제 2,870대까지 이제 LPG 차가 감소했지만 네. 이번 해제를 기화로 해가지고 오는 2030년 282만 2천 대를 자동차가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경유차를 저공해 차량으로 격상을 시킨 잘못된 클린 디젤 정책 폐기 이후에도요 네. LPG 차 전면 허용이라는 말씀인데 네. 미세먼지 저감 효과 신뢰도가 어떻습니까? 네, 여기는 이제 뭐 부정적 시각도 있습니다. 아직은 10여 가지로 한정된 차종의 단순성도 있겠고요. 또 하나는 연비와 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요. 네. 승용이 아닌 1톤 소형 화물차와 어린이 통학 차량 등 승합 차종 경우는 미지수라는 얘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 공공부문 신규 차량 구입을 전량 친환경차로 전환함과 아울러 또 2030년 경유차 완전 퇴출을 선언한 것이 바로 환경부. 이 환경부의 생각은 아주 다릅니다. 네. 배출가스 등급제에서 3에서 5등급에 해당되는 경유차를 교체하는 전환 지원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우선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2.51의 등급을 받고 있는 휘발유차보다 그리고 또 경유차 2.77인 훨씬 친환경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벌써 LPG 이용이 늘면요. 가격이 오를 거고요. 또 커진 네. 세금 혜택만큼 줄어든 이 재정 채우기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신뢰가 있는 얘기 맞나요? 예, 세계 부처가 입을 모아서 아직은 네네. 아니라고 하니까요. 현재로서는 확신은 아니겠지만요. 그간의 사례들로 비춰본다면 불균형 악화의 우려가 네. 타 유전가의 세율 형평성 문제는 분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 375원인
감소 판매에 따른 정유사 반발도 예상이 되고요. 한마디로 리터당 800원대인 LPG의 가장 큰 장점은 161원인 세액인데요. 이는 휘발유 부가세율의 32%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네. 따라서 대체된 만큼 2천억 원 상당의 세수 감소는 불가피하다고 본 거지만요. 현재 정부는 LPG 세율 인상 없다고 일축을 했죠. 네. 그러나 환경부와 산업부 기재부 공동 발표는 해석하기에 따라서 당장 또는 현재로 국한된 표현일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네, 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경배 교통 전문위원이었습니다.